물론 이제 다른 경기에서 보면 깔끔하게 성공시키는 선수도 있고 네. 그렇지 않은 경기도 있기는 했는데요. 네, 뒤돌리기를 길게. 자, 이런 방향으로 간다면 뭐 득점이 되겠죠. 네. 네. 캡틴이기도 하고 네. 팀의 첫 번째 공격이기도 하고 책임감이 막중했던 서현민 선수 아주 깔끔하게 처리했습니다. 금방 엎드리지 않았잖아요. 네. 자, 이 공은 일단은 보이는 두께를 두껍게 사용해서 회전을 다 주고 치면 좀 괜찮게 맞는 배치입니다. 일목 잡고 코너까지 돌려서 옆돌리기 짧게. 아, 좋습니다. 자, 일단은 노란 공 키스 처리를 굉장히 깔끔하게 잘했어요. 네, 지금도 두꺼운 두께로 키스를 잘 한 이후에 수구를 짧게 잘 만들어냈어요. 무작정 회전을 많이 주게 됐으면 좀 길었겠죠? 지금은 뭐 두께를 두껍게 사용했기 때문에 네. 좀 3쿠션에서 회전이 좀 줄어드는 네, 그런 형식으로 좀 시도를 한 겁니다. 서현민 선수 뒤로 돌려치기인데 아, 약간 짧았네요. 아, 저는 세트 초반이라 득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박인 선수 걸어 나오고 있군요. 네. 반발이 조금 예민한 코스였죠. 지금은 내공이 뒤쪽으로 살짝 빠져 있기 때문에 3 쿠션에서 좀 받기가 좀 쉽지 않았어요. 네. 박인수 선수 아, 횡단이었는데 투 쿠션으로 맞고 말았네요. 지금 1세트 2이닝인데 네. 응원하는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. 네, 지금 오늘 또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오늘은 질 수 없다. 네, 이런 느낌이 있어요. 네, 두 팀 다 지금 흐름이 좋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이겨야 또 2라운드를 좀 기대할 수 있겠죠. 네. 네, 직접 옆돌리기를 시도하네요. 얇게 쳐서 짧은 코스로 정확하게 선수시키며 김인권 선수 상당히 날카로운 감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컨디션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. 네. 이 컨디션이 좋아 보인다라는 말은 네. 어떤 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나요? 일단 스트롱 나갈 때 좀 자신감이 있느냐 없느냐 네. 네, 그걸 좀 판단을 저는 하고요. 정말 자신이 없으면 스트로크 나가다 좀 맙니다. 뭔가 끊기는 느낌이 있어요. 비틀리는 모습이 나온다거나? 비틀리는 거는 저는 항상 그럼 컨디션이 안 좋은 건가요? 아, 그런가요? 예. 네,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. 왼손으로 치는 서현민 선수. 짧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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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게. 네. 서현민 선수가 득점한 다음에 마치 숙제를 끝내놓고 네. 이 정도면 됐나요? 하고 확인을 받는 모습인데요. 자, 김인권 선수가 형이거든요. 그렇기 예. 때문에 뭐 형한테 좀 확인을 좀 받는 걸로 좀 보이고요. 자, 빨간 공이 자, 여기서 아, 절묘하게 빠져줬습니다. 득점. 지금도 두께가 조금 얇았어요. 빨간 공 좀 내보낼 줄 알았더니 네. 좀 안쪽에서 좀 머물게 해서 키스가 날 뻔했습니다. 네, 그래도 득점에는 성공을 시켰고 뱅크샷이 나오나요 지금? 회전은 오른쪽을 살짝 준 걸로 보이는데요.
와. 영국보다 조금 더 길었어야 되는 거네요. 그럼. 지금 근데 코너를 깊숙이 안 친 걸로 보입니다. 예. 볼까요? 그렇네요. 편안하게 나왔다는 소리네요. 거의 10 정도를 겨냥하고 친 거니까. 네. 5대 0으로 치고 나가고 있는 웰컴 저축은행 웰컴 피닉스 서현민 김임권. 자, 유스케 선수 걸어서 네. 득점. 정말 엄청나게 빠르네요. 누가 누구 쫓아오나요? 굉장히 빠르게 칩니다. 위원님도 템포가 좀 빠르잖아요. 저도 빠른 편인데 시합 때는 좀 이렇게 좀 빠르진 않거든요. 네. 템포를 높여야 경기가 잘 되는 사람들도 있죠. 네, 맞아요. 지금도 비껴치기를 일조건 좀 얇은 두께로 치는 게 좀 더 각도 형성은 좋아 보입니다. 네. 깔끔하게 처리하면서 연속 득점. 자, 그리고 빨간 공 위치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. 하지만 지금 걸어치기도 괜찮아요. 빨간 공 걸어치기요? 아니요. 흰 공 걸어치기. 하얀 공 걸어치기를 했을 때 뭐 시간만 준다면은 왠지 그냥 편하게 갈 수 있을 그런 위치에 있어요. 자세가 네, 강하게 힘을 안 써도 되거든요. 한 번 더 걸어치기. 아, 좋습니다. 지금 걸어치기만 두 개를 쳤어요. 순식간에 5점. 네. 이 모리우스케 선수가 성인이 된 이제 20살이 됐을 때 이미 일본에서 그 당시에 랭킹 1위를 기록을 했는데 네.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리우스케 선수에게 넌 일본 대표다. 네. 일본의 당구의 이제 미래를 책임져야 될 선수다. 이런 얘기도 했고 실제로 뭐 월드컵이나 세계 선수권 일본 대표로 나가서 PBA에 넘어올 때 부담이 굉장히 컸대요. 야, 뱅크샷 하나 더 쏘고.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닙니다. 지금 뱅뱅 나왔어요. 그렇긴 한데 지금 얘기 안 하면 모리우스케 선수 얘기를 못 할까 봐. 네. 아, 지금도 긴 각도인데 각도를 굉장히 잘 잡았어요. 네. 힘 안 빼도 굉장히 좋았고요. 네 번 공격 성공으로 7점. 두껍게. 자, 직접 아니면 힘들 것 같은데요. 넘어가서 맞나요? 꺾여서. 힘듭니까? 맞네요. 안 힘듭니다. 네, 제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. 넘어가도 들어갈 수 있는 코스로 공략을 했나 보네요. 네, 지금도 키스를 완벽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단단, 종단으로 종단식으로 좀 키스를 제거를 했고요. 네. 네, 수가 밀리면서 각도 형성에는 문제가 없었네요. 제가 좀 잘못 봤네요. 또 사람들마다 스타일 차이가 있으니까. 네네. 네. 갑자기 분위기 퍼펙트 큐인데요. 아, 여기가 좀 힘듭니다. 이 공이. 하지만 전 박인수 선수라서 기대해 보겠습니다. 자, 이걸 스핀볼. 자, 여기서 회전이 좀 많겠죠. 많은데. 네. 아하. 감각이 최고조에 오른 이 선수에게도 쉽지 않았던 앞돌리기 공이었습니다. 아, 지금도 자, 이렇게 끌려고만 하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. 네. 약간 끌면서 내공을 살짝 밀어서 나갔어야 되는데 그 밀림이 전달이 조금 덜 됐어요. 아니면 이 정도로 끌 거였으면 약간 이것보다는 얇게 치려고 했을 그러면 거예요. 그러면 키스의 위험이 또 있습니다. 네, 이 두께로 쳐야 키스를 또 편하게 뺄 수 있었어요. 네, 뱅크샷을 많이 맞아서 웰컴 저축은행 웰컴 피닉스에서도 뱅크샷으로 받아치려고 합니다. 자, 뱅크는 재밌어요. 뱅크는 웰컴 뱅크죠. 네. 네. 지금 순식간에 뱅크샷이 몇 개가 터지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. 이것이 웰컴 뱅크. 드루와 드루와는 도대체 뭐랑 연관이 있어서 저렇게 지으신 걸까요? 지금 표정을 저거는 사진 촬영을 다시 한 걸로 보입니다. 그렇죠. 저 표정은 당구 칠 때 안 나오는 표정이거든요. 네. 앞돌리기로 가나요? 더블 쿠션으로 가나요? 앞돌리기로 선택했습니다. 자, 일단 힘만 있으면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요. 아직 회전이 살아 있나요? 네. 이 공도 웰컴 외치면서 들어옵니다.
8대 8이 됐습니다. 아우. 오랜만에 보는 흔들바위예요. 자, 흔들바위 이후에 다음 공 배치도 괜찮아요. 네, 앞돌리기. 일단 약간 스핀볼 형식으로 갈 수 있어요, 지금. 좋죠. 들어갑니다. 자, 옆돌리기 들어가면서 이제 남은 점수 두 점. 어, 넣어치기, 넣어치기 공간이 아니에요, 이 공. 넣어치기. 네. 네. 저 빨간 공이 조금만 뜨면 혹시나 되나 싶었죠. 어, 지금 가능할 수도 있겠어요. 어, 방금 전까지 아니라면서요. 아, 일단 제가 얘기하면 다 아니라고 하는 거였군요. 아, 근데 빨간 공 쪽을 안 봅니다. 아, 지금 노란 공 비껴치기를 짧게 해서 각도가 형성이 되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는데, 넣어치기도 지금 5 쿠션으로 괜찮아요. 자, 벤치 타임아웃을 부르고 캡틴 완장을 차고 있는 사이그너 선수 출동합니다. 이쪽 저쪽 다 보다가 사이그너 선수가 노란 공을 보더니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어요. 노란 공을 보고 만족이 쓰러졌다. 그럼 노란 공을 친다는 소린가요? 노란 공 쪽을 치는 게 낫지 않겠냐, 뭐 이런 뜻 아닐까요? 근데 서현미 선수는 빨간 공을 쳐다보고 있는데요. 혼란스럽습니다. 네, 넣어치기를 길게 5 쿠션으로 좀 시도할 걸로 보입니다. 조금 강력하게. 일단 키스는 없네요. 키스는 없죠. 내공이 무조건 빠르죠. 자, 비껴치기네요. 어. 여기서 키스 안 나고 끄도름! 아, 자, 좋습니다. 아, 네. 저희가 뱅크샷 마귀가 껴 있어서 그래요. 그렇죠. 네. 제가 물들었습니다. 모두가 뱅크샷을 바라보고 있을 때 깔끔한 비껴치기로 허를 찌르는. 네. 멋집니다. 근데 방금 전에 뱅크샷 쳐서 들어갔으면 세트 끝이었거든요. 저는 그래서 시합이 잘 안 되나 봐요. 2점 남았을 때 뱅크샷만 보입니다. 네. 자,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세트 포인트를 만들면 됐죠. 마무리. 좋습니다. 아, 우리 두 팀의 화력 대결이 정말 뜨거워요. 혼자 2득점 하는 것보다 나눠서 끝내겠다. 네. 이 서현민 선수 리더의 품격.